안녕하세요, 부활입니다.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왜 깜짝 놀랐냐? 제 얼굴이 잘생겨서는 아니에요. 이 피부를 보니까 제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축 처지고, 제가 봐도 정상이 돼 가고 있어요. 아니. 창문을 이렇게 집에 새집 증후군이 점점 사라지니까 와. 깜짝 놀랐습니다. 이럴 수가. 제가 진짜 거의 할아버지가 돼가는 줄 알고. 야, 제가 엄청 놀랐어요. 이제 늙어서 늙은 게 아니라 이제 곧 이게 막 피부가 완전히 마시 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. 와, 그런데, 응? 정상이 돼버렸네요? 며칠? 이틀, 3일 됐는데 창문 연지? 와, 갑자기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. 아니, 그렇잖아요. 이거 죽다 살아난 기분이에요, 진짜. 제가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. 근데 피부도 막다 처지고 완전히, 와, 진짜 그랬는데. 지금 문연지 이틀 됐는데 피부가 정상으로 막 올라오고 있고 보니까 그러네. 진짜 피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. 완전히 바뀌었어요. 와, 얼굴 색상도 얼마 조명도 있지만은 얼굴 색상도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. 야, 방금 제가 고기를 먹었다고 이렇게 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확실히 피부에 그 기름기가 이렇게 나오고 피부가 되게 건조하고 기름기가 안 났었거든요. 막 쭈글쭈글해져가지고 막 밑으로 떨어지고 막, 와, 갑자기 기분이 너무 상쾌해졌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부활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창문을 여세요.